4MC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정말 기쁘죠. 아이고 심장이 두근두근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혜림 씨에게 대한 응원 문자와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50원의 이름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응원 문자도 받으면 좋겠죠. 그럼요.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첫 곡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노래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원더걸스의 이런. Like This입니다. Yeah. Everybody, are you ready to party? Get up, get up, Like this. 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날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영어방송, 잉글리시 고고. 저는 썬킴이고요. 누구시라고요? 저는 원더걸스 혜림입니다. 아, 그 걸그룹의 원조, 원더걸스죠? 네. 지금 우리 혜림 씨를 환영하는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좀 읽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4701님, 썬킴쌤 개 타셨네요. 맞아요. 혜림 반가 건강해져서 기뻐요. 목소리 상큼 꺄! 아, 좀 아프셨죠? 네. 몸 좀 어때요?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걱정 같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저. 네. 감사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반디 게시판에서 이오키님께서 와! 마이크로 혜림 씨 얼굴이 가려지네요. 썬킴 쌤은 얼굴이 잘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작냐고요? 네. 글쎄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서. 지금 밖에 지금 스튜디오 밖에 생방송 스튜디오 밖에 지금
홍콩에서 우리 혜림 씨의 어머님, 아버님이 오셨죠? 네. 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제 이지지 하는 라디오 꼭 보시고 싶다고 그러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근데 그 정말 우리 혜림 씨가 이렇게 예쁜 이유가 알 수 있는 게 아버님도 정말 미남이시고 어머님도 정말 미녀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보세요. I love you.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자 주제는 여러분들을 What makes you happy?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네. 우리 혜림 씨는 요즘 뭐 때문에 행복해요? 저는 요즘에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셔서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하세요. I love you. 네, 저도 오늘 행복해요. 왜요? 네? 오늘 종합검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오, 와우, congratulations. 쭉 좀 더 살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문자 주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죠? 네. 자, 오늘도 우리 패턴 공부해야 되죠? 네. 어떤 패턴인가요? 거기 원곡이네. 어떤 패턴인가요? 오늘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뭐뭐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네, 오늘의 문자 주제는 요즘 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그렇죠. 진짜? 그리고 도전 문장도 있죠, 오늘요. 그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께 미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썬킴과 같이, 원더걸스 혜림 양과 같이 방송할 때와 같이, 이거 할 때 제일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할 때 가장 행복하다가 영어로 뭘까요가 오늘 패턴 맞죠? 네. 지금 바로 080-900-1045로 전화해 주세요. 도전 예약 받습니다. 반디기 팬스 김정림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기 수많은 아이돌 스타들을 많이 봤는데 그 아이돌 스타 가운데서도 우리 혜림 씨가 가장 지적이고 지혜롭고 유식해 보여요 라고 하셨네요. 와, 정말 그런 컴플리멘트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이요. 네. Thank you very much. 자, 오늘 그 팝 퀴즈를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원더걸스의 혜림 양과 우리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나올 동사인데요. 부활하다! 죽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다. 되살리다가 영어로 뭘까요? 1번 resurrect, 2번 왜 저래? 너무 재밌다. 다시 한번요. 우리 원더걸스의 혜림 양의 귀여운 목소리로 퀴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되살리다. 부활시키다가 동사로 뭘까요? 1번 resurrect, 2번 왜 저래? 정답을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이름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혜림 씨가 오셔가지고 특별히 연예 뉴스를 저희가 준비했죠? 네, 오늘은 연예계 소식으로 그럼 EGG 연예 헤드라인 뉴스 들어가 볼까요? 오늘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EGG 연예 헤드라인 뉴스. 기도하는 조용필 10년 만에 19집 앨범 발표. King of Korean Pop resurrected with his new tune.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H.O.T의 토니안 16살 차에 해리와 연애. Tony and shocks the nation robbing the cradle. 배두나 씨 연이어 워쇼스키 감독 차기작 캐스팅. 배두나 singled out for new Wachowski movie. 첫 번째 뉴스가 그 조용필 씨 뉴스인데요. 네. 우리 혜림 씨도 조용필 씨 노래 듣고 자랐나요? 제가 자랄 때는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 아빠 자랄. 그렇죠. 네. 조용필 씨가 한창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네. 하지만 굉장히 big star라는 건 알고 있죠. 아, 조용필 씨 노래 뭐 아는 거 없어요?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불러주실. 아, 제가요? 가장 자신 있는 곡으로. 들어봐요. 비슷해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중간에 보니까 네? 조용필 씨가 resurrect 했다고 나오는데요. resurrect 이게 뭐예요? resurrect란 뜻은 되살리다, 부활시키다라는 뜻이죠. 다시 살아나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저는 이 단어를 성경책에서 많이 봤는데요. 네. 뭐 Jesus resurrected three days after his death.
뭐 이렇게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resurrect 맞아. 달고 쓰죠. 뭐 네. 하세요? 그죠. 부활했다. He just got resurrected. resurrected. 네. 자, 뭐 저한테는 정말 부러운 소식인데요. 네. 토니 안 씨가 좋아요? 네, 몇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어때요? 항상 굉장히 젠틀하시고 스윗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죠. 토니 안 씨가 그 걸스데이 해리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0, 그렇죠. 토니 안 씨가 1978년생이고, I see. 16살 차인데 사귄다고 하죠. 오, 부러워요? 와우. 토니 안 글쎄요. 씨 식당 하고 있어요, 강남역에. 아, 와우. That's amazing. 아니, 그런데 부러우세요? 글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이 차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로 불구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건 이 뉴스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우리 서베이 좀 해볼까요? 좋아요. 서베이 너무 재밌죠? 뭐 해볼까요, 서베이요? 글쎄요. 그런 건 어떨까요? 나이 차이 얼마나까지 사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까지, 리미트가 어디까지인지. 몇 살까지 커버가 가능한가? 그렇죠. 몇 살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우리 저기 해림 씨는 몇 살까지 커버 가능해요? 저는 그래도, 12살? 뛰던가? 띠동갑까지는, I think that'll be okay. 16살 차이는요? Well, that's over my limit, 오케이. so. 자, 여러분들, 우리 원더걸스의 해림 씨가 여러분께 미션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요, 미혼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 몇 살까지 여러분들 커버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숫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보니까 Rob the Cradle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네. 뭐예요, 이건? Rob the cradle, robbing the cradle이라고 왜 크레이덜은 아기 침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요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람? 아기 침대. 네. 그리고 로빙은 무언가를 훔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을 훔쳐가다? 그냥 우리말로는 도둑놈이라고 하죠. 야, 도둑이다. 그래서 he robbed the cradle. 만약에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랑 사귀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도 네. 나이 그 와이프가 20살 연하인가 그래요. Right. 그 우리말로는 이제 간단하게 전문 용어로 도둑놈이다 그러고 하거든요. He robbed the cradle이 되는 He 거죠. robbed the cradle. 네. 그래서 12살 차이다. 우리 해림 씨는. 네. 네. Rob the cradle.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살쯤 결혼하실 예정이에요? 밖에 우리 저기 부모님도 계신데요. 글쎄요, 저는 항상 너무 늦게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아닐 것 같아요. 결혼은 정년기가 없어요. 딱 하고 싶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거의 못했습니다. 아. 자, 마지막 뉴스는 우리 배두나 씨가 워쇼스키 감독의 두 번째 영화에도 참가를 한다고 하죠. 와우. 네, 원더걸스도 무슨 영화 같은 거안 해요? 안 해요? 저희는 미국에서 이미 했었죠. 어떤, 아, 그렇다. 틴닉에서 The 맞다. Wonder Girls라는 영화를 네. 찍었었어요. TV 드라마였는데요. 맞아, 맞아요. 네. 너무 재밌었죠. 미국에서. 만약에 워쇼스키 감독 같은 이런 대감독이 와우,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제의가 들어왔다. 그럼 네.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호러 와우. 무비, 코미디 무비, 로맨틱 코미디. 뭐 하고 싶어요? I would love to be in a romantic comedy movie or a comedy movie. 노팅힐 이런 거? Oh, I love Notting Hill.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 배두나 씨가 그 다시 한번 싱글드 아웃 됐다고 하는데 싱글 아웃은 야, 솔로들 나가! 이 말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룹에서 선발되다? 선택되다? 그래서 singled out라고 할수 있죠. 뭐 솔직히 우리 원더걸스의 해림 씨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그 네. 수많은 캔디데이트 후보 가운데서 선택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I MC가 was 되신 거예요. singled out for this position. 박수. Thank you. We singled you out. Yes. 네.